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기는 퀄컴에서 만든 스마트워치인 퀄컴 토크입니다. CPU로 유명한 퀄컴이 시연용으로 만들었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결국에는 시판이 되고 있는 스마트워치, 2013년 말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조금 비싼 스마트워치입니다. 패키지부터 유용을 압도하는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생겼고요. 이렇게 열면 위쪽에 간단한 설명서와 시작 가이드, 그리고 이 시계 줄을 고정하는 나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고요. 퀄컴 토크 본체와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 거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AC 어댑터가 있고요. 출력은 5V 1A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USB 5핀 케이블입니다. 이 충전기에 연결을 할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전원을 연결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퀄컴 토크를 이렇게 갖다 대주면 충전이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무선 충전 와이파워 LE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그 조금 더 긴데 제가 제 손목에 맞게 잘라낸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이제 손목에 맞게 조절을 할수 있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 보통은 뭐 다른 시계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버클 형태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전면에 1.55인치의 28819의 픽셀 미라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미라솔 디스플레이가 조금 생소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잉크 디스플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력 효율이 더 높고 야외 시인성도 더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전력 효율이 좋아서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데 한번 풀충전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풀충전을 하면 5일 정도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명이 길죠. 그리고 블루투스 3.0 이상 연동이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iOS는 지원하지 않고 현재 안드로이드 4 버전 이상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는 200MHz ARM Cortex M3를 베이스로 한 구동 칩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구동 OS는 스레드 X라고 합니다. 퀄컴의 어떤 자체적인 커스텀인 것 같습니다. 무게는 90g 정도 되고요. 이 부분 두께는 9.96mm입니다.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5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이제 윗부분, 이 밴드의 윗부분을 두번 터치해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밑부분은 한번 눌러주면 홈 화면, 시계 화면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밴드에 터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밖에서도 확인이 용이하도록 불이 들어온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의 시계 화면에서는 손바닥 전체로 양옆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으로는 안 되고 이제 넓은 면적으로 문질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요. 컴 허브, 캘린더, 뮤직 플레이어, 날씨, 그리고 주식, 연결 상태, 그리고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퀄컴 토크 앱을 다운받아서 연동을 시키면 되는데요. 네, 처음 사용자를 위해서 연결 방법을 간단하게 비디오로 감상할 수도 있고요. 바로 블루투스 메뉴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켜면 바로 이렇게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메시지가 뜨고 있네요. 네, 소프트 업데이트를 마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마트폰과 퀄컴 토크의 연동이 완료가 됩니다. 커넥티드 되었고요. 이앱 내에서 퀄컴 토크의 좀더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계의 레이아웃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기본 홈 화면의 레이아웃 또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죠. 적용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보릿 애플리츠 이 메뉴에서는 기본 메뉴 화면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 바로바로 갈수 있는 메뉴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날씨, 스테이터스, 그리고 활동량 측정 이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 화면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면 아까 설정해 놓은 활동량, 그리고 현재 날씨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터스에서는 이 스마트폰의 진동과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를 하게 되면 진동과 네, 소리 모두가 저절로 바뀌고요. 파인드폰을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저절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을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겠죠? 네, 이것은 활동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네, 활동량은 사실 이 만보계 걸음수 측정 이 정도만 현재 가능한 것 같은데요. 조금 흔드니까 숫자가 10이 올라갔습니다. 네, 흔드니까 16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운동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글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스마트폰을 뭐 이런 문자 메시지 등등의 메일 등등의 알림. 이거는 기본적인 기능이겠죠? 한글 출력이 안 되네요. 네, 한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뮤직에서는 스마트폰 내에 담겨 있는 음악 파일을 바로 재생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저번에 영상에서 어떤 고마우신 분께서 리뷰에 영상, 아, 저기 음악은 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디자인. 그냥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우직해 보이고, 그런데요, 이걸 착용을 하면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제 손목이 작은 걸까요? 조금 큰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글쎄요. 나라에서 주게 되는 그 어떠한 팔찌, 예, 그걸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한테 좀큰것 같아요. 외국인의 사이즈에 맞춰져 있나? 어쨌든 착용감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저한테는 크기가 조금 큰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간단한 알림 그리고 음악 재생, 간단한 만보개 측정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퀄컴 토크 미라솔 디스플레이로 좀 뭐랄까요? 배터리 효율도 많이 증가했고 야외 시인성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아직 조금 비싼 감이 있죠. 30만 원 후반대, 40만 원 초반대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좀더 경쟁력이 있는 기기가 출시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희 세티즌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